왔습니다. 오늘은 찰옥소스를 푹 삶아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자, 이게 뭐냐면요, 마른 찰옥소스인데요, 그 껍질을 깐 찰옥소스입니다. 이거를 찬물에다 그냥 담가놨습니다. 한 4-5시간 정도 푹 불린 다음에 푹 삶아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5시간 정도 불린 마른 찰옥소스인데요, 그 껍질 있죠? 그 반질반질한 코팅된 걸, 이걸 벗겨낸 겁니다. 그걸 벗겨내야지 이게 쫀득하게 삼키거든요. 그거 있어서도 삶아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미리 헹궈서 물에 불려놨기 때문에요. 그리고 물은 두세 배 정도 넣고 이렇게 불을 켜서 푹 삶아주면 됩니다. 옥수수 범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팥과 함께 옥수수를 푹 삶아서 삶아놓은 건데요, 그것도 되게 맛있습니다. 근데 팥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해도 맛있으니, 팥은 없고 옥수수만 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. 쫀득거리고 되게 맛있습니다. 일단 푹 삶아야 돼요. 부드럽게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해서 놔두겠습니다. 뚜껑은 지금 굳이 안 닫아도 될 것 같아요. 옥수수가 끓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하는데요, 그 단맛은 뭐 다른 거, 설탕이나 뭐 꿀 다른 거 하셔도 되지만, 저는 삼성당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이걸로 간을 하고요. 소금으로 좀 보충을 해주면 또 달라지거든요. 조금 달아요. 많이 안 달고. 소금도 넣고요. 이렇게 간을 맞추면 돼요.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. 소금은 정말 은은하게 해야 됩니다. 유수가를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달게 하겠습니다. 좀 단맛도 나고 쫀득쫀득거리면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불을 약하게 낮췄고요. 아주 약한 불에서 한 30분 정도 익혔거든요. 그랬더니 아주 쫀득하게 잘 됐습니다. 소금은 조금 더 넣어서요, 간을 좀 맞춰 놓겠습니다. 먹기 좋게. 단맛과 짠맛에 약간 들어간 게 맛있거든요. 그렇다고 짜게 하면 안 돼요. 그냥 밥처럼 간식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간이 잘 맞아요. 소금과 단맛이 적절히 가미된. 근데 이제 불은 계속 아주 약하게 합니다. 이렇게 혹시 밑바닥이 눌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물기가 이제 없어서요, 한 번씩 눌지 않도록 저어줘야 됩니다. 근데 압력밥솥 때 하면은 정말 빠르고 잘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압력밥솥 없으신 분들은 물 많이 넣고 푹 삶으면 돼요. 그냥 거의 수분이 다 줄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놓고 이제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뜸을 들이겠습니다. 뜸을 들이겠습니다. 거의 한 40분 정도 끓였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거리고 맛있는 옥수수, 찰옥수수. 이건 찰옥수수 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떠드시면 돼요. 제 영상 중에서 이미 옥수수 이렇게 이제 뜸을 들여서 먹겠습니다. 다 됐고요.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. 이렇게 불을 끄고, 아,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찰옥수수 밥입니다. 이렇게 떠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